재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법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1조부터 9조까지는 정의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제 10조 이제 뒤에부터 이제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씩 짚고 넘어갑시다. 산재발생 은폐 금지하게 돼 있고 은폐하면 처벌하게 돼 있고 재발생 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업주한테 산재교섭 때 사장님 우리 지금까지 3년 동안 재해에 대한 기록 좀 서로 보면서 향후에 재해 예방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하면 에? 뭐? 그런 거 없는데? 90% 그러겠죠. 법에는 있는데 무슨 말 알겠죠? 산업안전법 한개한개 별목이면 다법 위반 소지가 어느 사업장을 떠나서 다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잘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마 그 신문 뉴스인데 운하청 산재통합관리제도 지금까지는 건설 현장도 하청 하도급이 많고 제조업도 산해 하청 엄청나죠. 산해 하청 초사장제 없는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조금 큰 제조업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산해 하청 초사장제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근로자성의 문제죠. 누가 사용자냐? 그래서 이제 뭐 그거 가지고 퇴직금 싸움도 나오고 뭐 요즘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보장 문제도 거기에 관련되고 하는데 제가 볼때 소사장제나 제 사건 경험상 보면은 소사장제나 산해 하청 보면 90%가 완전한 도급이 돼야 되면 도급이냐 아니냐 핵심은 물론 사용자의 지휘명 누구의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냐가 핵심이지만은 그건 찾아내기 힘들어요 이게. 명확하게 이게 입증되어야 힘든데 특히 중요한 건그 작업 도구, 작업 기자재 누가 제공했냐. 100% 산해 하청은 100% 원청 공장에서 그 장소에서 원청의 작업 도구 가지고 원청의 작업 재료 가지고 다 하거든요. 물량만 네가 몇개 만들어 네 근로자 몇명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서 물량만 떼서 주는 거예요. 그 물량팀이라고 그러죠. 저희 제가 보는 그100% 그건 다그 팀장 포맷에서 다 근로자가 보여져요, 그거는. 형식상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또는 사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말 비정형적인, 어떤,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근로자가 그런 산해 하청에서 근로자 다치면은 1차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산해 하청 사장한테 다 떨어져요. 법이 다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원청은 싹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재해율이 안 줄어드는 거죠. 그럼 원청은 힘들고 재해 많이 발생 많이 날만 하고 그러면 다 청 줘버리고 재해가 나도 자기들은 아무 통계도 안 잡히고 그게 내 책임도 없고 하니까 그걸 원래 이제 산재법을 완전 전면 개정해가지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 산재 신청 건수 올릴 때 건설업은 그런 거죠. PPO 점수를 해가지고 롯데건설이 만약에 폐교 그 재해가 뭐 원래 몇건 발생했다 하면은 그게 많이 발생하면 관급 공사를 딸 수가 없어요. 입찰할 때. 제조업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했거든요. 그게 저 통합 관련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직까지 근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다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관련 기사 잠시만 한번 볼까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등을 숨기는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업계에선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 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무리한 작업 강행을 막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산재를 숨긴 사업주와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산재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1,0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1,500만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대재해란 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이제 산재 은폐가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산재 은폐하면 또 따라 노는 게 이제 공상 처리 문제예요.
그 산재 상담하다 보면 이제 회사에서 공상 처리하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노무사님하고 상담이 되게 많이 와요. 공상 처리 저 용어 자체가 전 어디서 온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민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노동법에서 나온 용어도 아니고 산재법에 있는 용어도 아니고 하여튼 시중에 떠도는 말로 그냥 공상 처리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풀면은 민사합의? 민사합의? 맞는 표현이죠. 어쨌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산재 대신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게 공상처리겠죠. 일단 그건 법 위반이죠. 그렇게 합의해도 사업주는 처벌받아요. 법에서 무조건 산재가 발생하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공상처리 했든 안 했든 산재 신고기가 지나서 신고 안 하면 그건 산재 은폐로 해당되고 아까 법 저게 뭐였어요? 이제 1,000만 원에서 은폐가 1,500만 원까지 이제 처벌 한 건당 1,500이면은 근선은 현장 큰 뭐 진짜 장난 아니죠 금액이 은폐된 거 다 따지면은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상 처리를 이제 근로자 갈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근로자는 공상 처리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해요. 산안법은 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또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공상처리 합의서에는 그렇게 쓰겠죠. 예, 그 공상처리한 조건으로 산재 신청하지 산재 신청 및 회사를 상대로 민 형사적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 되어 있겠지만은 산재 신청 다 가능해요. 막을 수 없어요. 그건 합의로서 법에서 정해놓은 근로자의 정말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물론 약간의 뭐 다친 경우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장애가 남을 정도. 장애가 뭔지 알죠? 장애란 거는 재해로 인해서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걸려서 다쳐서 이제 의학적으로 막 치료를 해도 더 이상 상태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 않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해줄 게 없는 상태. 그때 이제 장애 등급 판정을 해요. 그럼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정상적인 내 노동생활보다 훨씬 노동생활의 질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질을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장애 등급이. 근데 장애가 가면 민사 공상도 이 사람이 장애가 남을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장애가 남고 이 장애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노동 손실 일수나 손실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회사가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다니까요. 시중에서는. 그냥 병원비 치료비 얼마. 물론 장애 안 남으면은 경제적 손실만 따진다면은 자각의 손해배상 계산하면 뭐 별 그건 없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으면은 나중에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장애가 특히 남을 경우에는 절대 원래 원칙적으로도 공상 처리하면 안 되고 장애가 남을 정도면 더더욱도 해서 안 되고 정할 것 같다면은 사업주가 공상 처리한 내역을 뽑은 다음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충분한 보상이 맞는지. 그것도 모르고 덜컥, 아,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녀야 되니까. 이 건설 현장 계속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장애가 남을 정도면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돼요. 심각하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에서 이제 적합종 사고가 발생해도 그 재조사를 했을 때 원청이 책임져야 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청업체 사업주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사업주한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공상이나 민사합의나 이런 게 개념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덜컥 하청업체는 원청업체 압력에 못 이겨 그냥 대충 얼마에 얼렁뚱땅 합의해보다 보면은 산재 은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절대 공상이란 게 차이 잡으면 안 돼요. 왜 공상 처리, 산재 보상 회사 손해 보는 거 없어요. 크게 다 산재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1인 이상이면 다 무가입이기 때문에 산재 처리 하면 회사도 편하고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공상을 처리하자 가지고 다 법 위반 범법자 만들고 근로자도 손해 만들고 대기업만 좋겠지 뭐 원청 회사만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원청도 그렇게
압력 넣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압력 넣다가 이제 걸리면은 본청도 엄청나게 처벌받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이에요. 저기 재해가 발생한 무조건 재해 조사표 사업주는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서 노동부에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해야 돼요. 이거 이거 안 하는 사업주 되게 많아요. 이거 안 하면 다 산재 은폐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산재 신청하든지 산재 신청하면 이걸 관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란 거는 이게 사망 사고가 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할 정도 심하게 다치거나 또한 부상 또는 치급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게 이제 중대재해라고 하는데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한 달이 아니라 바로 사고 났을 때 즉시 노동부에 보고해야 돼요. 이번에 삼성 거기에서도 우리 조금 늦게 보고 지체돼가지고 막 문제가 된 적 있죠 뉴스에. 여기 중요한 건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할 때 근로자 대표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어요. 자, 노동조합에서 저기 위원장이 직접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노조 산업 안전 간부가 이거 확인을 해준 간부님도 있으세요? 이상하단 말이죠, 이게. 확인을 받지 않았으면 저기 노동부에서 반려되어 와가지고 다시 확인 받아 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에는 대표의 확인을 받을 의무, 라고 써놨잖아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봤을 때 의견이 있다. 얘는 이렇게 사고 난 게 아니야. 사고 원인이 잘못됐네. 의견을 다음은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이 그 활동 해본 경험 있는 분 있나요? 그럼 이건 사문화됐거나 이렇게 하면 노동부가 딱 반려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재해조사표를 받아줬다면 노동부도 심각한 직무유기 내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재조사표에 재해 발생 개요 원인이 다 들어가요. 나중에 그게 사업주, 원청, 하청, 근로자 책임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기계 오작동해서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 실수로 뭐 근로자가 보고 착용했는데 지시 위반해서 보호자 착용 안 해서 뭐 다쳤다. 이렇게 돼서 완전히 산재 사고가 왜곡 은폐된 거잖아요, 그죠? 그걸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역할이 바로 노조 간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그게 법에서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봐도 이거 했다는 노조 간부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게 이건 뭔가 이건 노동부에서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이거 이게 왜 발령 안 되는지 아무도 이게 확인해준 근로자 대표가 없다는데 노조도 없고. 이거 엄청 중요한 노동조합이 또 한편으로는 대사용자의 관계에서 견제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거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행사 못했다는 거는 심각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시행규칙 제4조에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 의무 보면 여기 이제 재해 발생 개요하고 재해 발생 원인 저게 제일 중요해요. 앞에는 다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재해 발생 당시 상황이 제대로 맞게 돼 있는지 이게 조합이나 목격자나 통해서 확인해야죠. 노조 안전 담당자라면은 확인하고 그 발생 원인이 정말 저 사다리가 잘못돼서 저렇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기술돼 있는지 아니면은 사다리에 문제 없는데 근로자가 혼자 잘못 무식하게 올라가다 다치게 그럼 기록돼 있는지 저걸 보고 노동부는 저걸 보고 사업주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발생 원인이 산업안전법 안전조치 위반이면 사업주한테 처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 다 지켰어. 근로자가 당시 실수야. 그럼 사업주 처벌 안 해요. 엄청 중요한 거죠. 재조사표. 저 허위 기재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저 다 과태료 처벌 받거든요. 엄청 중요한 문서예요, 이게. 근데 이걸 봤다는 노조 간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회사가 알아서 하겠지. 재해자는 알고 있겠지. 재해자도 모르고 있는 경우 많아요. 자기가 다쳤는데 자기에 대한 재해 조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노동부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그 모르고 있는 경우 엄청 많아요. 산재는 그게 불가능해요. 산재는 근로자가 사인 안 하면 아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업주 확인란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산재발생 그러니까 산재 요양 신청서 같은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기록도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재해가 나면은 그 이전에 그 재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모든 재해는 반복되거든요. 그 재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그 이전 재해의 사례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기 위해서 보존 의무를 둘단 말이죠. 저게 약 3년간인가 그래요, 저게. 그러면 회사한테 그, 플랜스에 끼었던 컨베이어 벨트에 근로자가 끼었던 그 비슷한 재해 사례 한번 최근 3년간 또 10년간 한번 봅시다. 그 분석해보고, 아, 정말 이 기계는 이제 폐기해야 될 정도다. 그런 것도 그런 분석을 통해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그 기계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그 기계는 폐기시켜야 되겠죠. 법령의 요지에 게시,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가 그걸 알 수 있게끔 고지시켜주고 주시시켜줘야 된다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요약 정리돼가지고 사업장 현장에 붙여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이거 가면 이제 감독관이 이제 그 사업장 사고 났다. 그럼 노동부가 점검 나가잖아요. 일단 적응부터 하는 게 딱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붙이기 시작하면 100장 넘는다, 이 말이죠. 안 지킨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인 거예요, 이게. 취업규칙 게시 비치는 다 알죠? 그죠?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게시 비치하고 근로자한테 고지시켜줄 의무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했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정말 가장 기본 근거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사업장에 비치하고 모든 근로자가 그 법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법 11조에 보면 근로자 대표 요청 시 내용 또는 결과를 통지할 의무, 사업주의 의무예요, 저게. 이게 말하는 건 다 사업주의 의무예요. 근로자 대표면 노동조합 위원장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내용과 결과를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위원장이 받아보면 산업안전 담당자도 다 봐야 되겠죠, 노조 감독님들이. 뭘 의결했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러분 회사에 안전보건관리규정 보신 분 있나요?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면 단체 협약만큼 중요해요. 근데 저거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어떻게 짜야 돼요? 하는 노조 간부님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 막. 남의 사업장 막. 회사도 뺏기고, 노동조합은 관심 없고, 업종마다, 생산 공정마다, 제품마다 다 유해 위험 종류가 다 틀린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야죠. 그걸 그렇게 짜달라고 우리 노무사한테 요청해오는 사업주도 없고 회사가 짠 게 우리 사업장에 맞는지 좀 검토해달라는 노동조합도 없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공중에 붕 우리 노사 다 관심이 없는 그런데 엄청 중요한 거죠, 저기 규정이. 취업규칙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규정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 다 갖춰놔야지 정말 체계를 줄일 수가 있어요. 뭐 법에 이렇게 짜란 거 없어요. 우리 실정에 맞게 짜면 돼요. 우리가 제가 막 프레스에서 많이 나면 프레스에서 집중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돼요. 프레스 할 때 뭐 4조 3교대 많이 하니까 교대를 더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점검 안전 시기를 더 많이 한다든지 관리 담당자를 갖다가 좀 더 자주 순회 방문하게 한다든지 정말 간단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사업주와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짜자는데 굳이 사업주가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같이 재발생 그 큰 병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 걸 정말 노사가 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요즘은 이제 그 도급 사업이 계속 이제 놓을 거예요. 도급 사업 같은 게 안전보건 협의체라고 별도로 또 안전보건위원회 외에 협의체 또 구성해야 돼요. 저는 도급 근로자 어떤 대표들이 참석해가지고 원청 사업조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도급 사업장 내에서 전체 도급 근로자까지 안전보건에 관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죠. 그다음에 작업장 순회 점검하고 그 도급 근로자도 안전보건 교육을 원청이 지도 감독해야 돼요. 제도 받고 있는지. 작업 환경 측정. 원청 사업장뿐만 아니라 내 현장 전체 도급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까지도 작업 환경 측정하고 저것도 노조 간부가
우리 조합원이 아니라도 우리 하도급 근로자라도 같은 현장에서 일한 같은 동료들이잖아요. 그분들 안 다치게끔 제대로 자금 측정 결과는 돼 있는지 원청에서 하청은 연락하니까 안전보험교육 안 할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관리감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작업환경 측정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거 뉴스에 나가지고 이거 삼성에서 저거 결과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대거 한판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지금 보면서 상급 보면서 다투고 있는 거죠. 근로자 대표는 자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개고 나발이고 법에서 대표한테 삼성의 노동조합 있었으면 이런 문제 안 나왔을 거예요. 당연히 노조 대표 요구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웃기는 문제 이게. 예. 네. 그게 근로자 대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뒤에 보면 몇 가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건 저 뒤에 놓으면 안전보건 진단 저거 뭐냐면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빚을 만한 재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가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내려 버린 거예요. 그 사업장은 대형사고 쳤으니까 한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야 돼 이러면 안전보건 공단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쫙 가서 이제 쫙 진단하는 거예요. 전체 뭐가 위험한지. 그러고 개선 명령을 떼는 거예요. 이거 다 위험하니까 지정하고 조치해. 그럼 조치 보고서를 올리고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처벌하는 거죠. 그 진단 결과도 노동조합 대표는 요구하면은 사업주는 보여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안전보건 진단 시 근로자 대표가 입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우리 사업장 진짜 여기가 위험한데 여기는 진단도 안 하고 엄청대 형식적인데 가가지고 사업주가 엄청대 안 내가지고 엄청대면 실컷 진단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입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저 근로자 대표가 입회해야 될 곳이 계속 몇 군데 나와요. 그걸 잘 체크해보세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종 업종보다 산재 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짜와! 이렇게 노동부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장에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짜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나 안전보건 공단을 하여금 그 검토하게 해서 제도 수립이 되어 있는지 안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저것도 개선 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 계획을 짤 때 산업안전보건위의 시민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중대사고 터졌다면은 당연히 그러면 안전보건 개선 명령이 노동부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수립 계획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사 동수도 구성되거든요. 저 회의가 열려야 되고 저 회의에서 노사 간에 치열하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노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회의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짜서 올릴 때 이 말이잖아요. 계획을 노동자가 몰라서 못하는 거죠. 이게 뭐 저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안전보건 표시에 부착, 이제 법 제10이죠. 저것도 정말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장 건설장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두 가지예요. 위험한 작업, 위험한 장소가 있는 곳, 유해, 몸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있는 곳, 그것이 보관되어 있거나 그걸 취급하거나 그런 것은 다 안전표시 또는 보건표시를 해둬라 이 말이에요. 저게. 저기 딱지 끊는 제일 많은 종류예요. 그럼 사업장에 위험한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보면 제조업 다 위험해요. 웬만한 시설 공정마다 다 여기는 이게 위험하니까 경고 표시, 여기는 이런 게 위험하니까 경고, 여기는 위험한 물질 세척 과정에 이런 물질이니까 위험 안전 표시, 이 물질에는 어떤 성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노출되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그런 걸 따다다다닥 붙여놔야 되는데 요즘 대기업은 잘 해놓은 데 있어요. 특히 뭐 화학공장 이런 데는 잘 해놨는데 영세 50인 미만 제조업종 가면 하나도 없어요. 한 장도 없어요. 그냥 있어도 그냥 뭐 저장 탱크에 기름때 쩌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다 벗겨지고 하면 근로자들은 이게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쏟아붓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유기용기에 노출돼서 이게 직업성 질병에 걸리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데 이 조치 위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노동부가 마음 잡고 한번 딱지 떼겠다면 이거 갖고 100장도 끊을 수 있어요.
한 개에 천만 원이면 100장이면 얼마예요, 벌금이? 엄청 무서운 게 사업안전보건법이에요. 외국에서도 제일 사업안전보건법을 무서워해요, 이게. 기업 하나가 훅 날아갈 수 있어요, 진짜. 법이 강력하고 외국은 처벌 규정이 온 과태료도 1, 2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면은 그 근로자 국적별로 반드시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베트남 근로자 있었으면 베트남으로 각종 위에 위험 안전 표시를 다 해야 돼요. 사업주가 못하니까 국가에서 다 스티커 다 만들어놔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 근로자보다 더욱더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더욱더 위험한 기계나 위험한 물질에 대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조금 아쉬운 거는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처벌 못해요 가면. 이것도 얼마나 참 사람의 생명의 국적이 어디 있어요. 다 소중하고 그분들도 우리나라 올 정도면 그 나라에서는 다 엘리트층이잖아요. 엘리트층이고 정말 그 아들, 딸, 귀한 자식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없는 노동력에 제일 힘든 업무를 해주면 정말 고마운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노력하여야 한다 해놨어요? 이건 차별이에요, 차별. 국가가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법도 아무도 지적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하는 순간 또 들고 일어나죠. 뭐 영세업종, 우린 다 죽는다. 왜 어떻게 그거 다 지키냐. 생명과 관련된 건 양보하면 안 되죠, 국가가. 어렵더라도 저걸 한번 겪고 가야죠. 붙여야 돼요. 이런 거예요, 다. 많이 받았겠죠, 이거, 현장에. 옆에는 금지 표시, 경고 표시, 지시 표시. 특히 금지 표시는 엄청 중요한 거죠. 금지 경고는. 다, 경고는 폭발 화재 쪽이고, 금지는 출입, 보행, 차량 통행 금지,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외국인 근로자는 모르니까 그냥 훅 들어가다가 다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